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메타염증이라는 개념입니다. 메타염증을 대사성 염증 혹은 만성염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본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메타염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정대용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용 한의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쁜데요. 제가 환자였을 때부터 늘 고민하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한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듣는 질문이 바로 메타염증이란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단순한 염증이나 면역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메타염증이라는 개념이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메타염증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저는 이 개념을 환자분들께 소리 없이 조용한 적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몸과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정 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저는 주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통해 메타염증을 설명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속이다가 정작 늑대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처럼 메타염증은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경보를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네, 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양치기 소년은 정말 기막힌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염증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중후반에 처음 소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사를 뜻하는 메타볼릭과 염증을 뜻하는 인플라메이션을 합친 말이 바로 메타플라메이션인데요. 우리 몸의 대사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별한 종류의 염증을 가리킵니다. 네, 우리가 염증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염증은 상처가 났을 때 해당 부위가 붓고 빨개지고 열이 나는 것처럼 눈에 띄는 반응이죠. 하지만 메타염증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아이처럼 현상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메타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지방 조직의 기능이 변하며 혈관 내벽에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대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래갑니다. 감기처럼 며칠 지나면 낫는 게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씩 지속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아프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작은 속삭임처럼 은밀하게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체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닌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현대인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현대인의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염증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자나 햄버거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먹거나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스트레스는 또 많이 받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모두 메타염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메타염증은 우리의 피부 건강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염 치료는 주로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죠. 특히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가 주된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이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피부염 치료의 주역이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키죠. 하지만 이 소방수가 계속 물을 뿌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 약해지고 다른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해지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의료 현장에서 보면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꽤 심각합니다. 피부 장벽 손상,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면역 억제제의 경우도 역시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다 보니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심한 경우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일 뿐 메타염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또한 약물 의존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증상이 완화되었다가도 또 약을 끊으며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진통제로 두통을 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법들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부염이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결국 이와 같은 기존의 치료법들은 메타염증이라고 하는 복잡하고도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메타염증이 상당히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장벽 기능장애와 면역조절 이상을 초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류킨 1베타, 종양괴사인자 알파, 인터류킨 6 같은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각질 형성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필라그린 같은 중요한 피부장벽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장벽이 점점 더 약해지고 수분 손실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정 원장님 말씀대로 의료 현장에서는 그 악순환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화된 아토피 환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은 건선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선의 경우에는 메타염증이 각질 형성 세포의 과증식을 유발하고 T세포 매개 염증을 촉진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터루킨 17, 22, 23과 같은 사이토카인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치 피부 세포 공장의 생산 라인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정말 적절한 비유죠. 그 과열된 생산 라인 때문에 피부에 두꺼운 그런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건선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타염증의 영향은 단순히 만성 피부질환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2차 감염에 대한 취약성 증가도 메타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죠. 메타염증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천성 면역과 적응성 면역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미생물 펩타이드 생성이 줄어들고 톨라이트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병원체 인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인 면역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마귀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더 취약해지는 것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맞아요. 사마귀의 경우 특히 그 메커니즘이 분명하게 보이죠. CD4 플러스 T세포와 NK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사마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메타염증은 정말 우리 몸 전체 면역, 대사 네트워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피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염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메타염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기존의 치료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인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왔잖아요. 이러한 접근법이 메타염증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기와 사기의 개념을 통해서 메타염증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기는 우리 몸의 방어력을, 사기는 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메타염증 상태에서는 정기가 약해지고 동시에 사기가 지속적으로 침입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 면역 밸런스 조절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약 치료의 경우에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통해서 면역력을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열이 많고 건조한 체질의 사람에게는 청열하는 약제를, 기운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보기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네, 한약치료뿐만 아니라 침치료 역시 면역 밸런스를 조절하여 면역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는 메타염증과 같은 복잡하고도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적합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적인 접근법은 메타염증을 해결하고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개인 맞춤형이면서도 전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메타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개념이 피부 질환을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염증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피부 질환의 치료도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메타염증에 대한 이해는 아직 발전 중에 있지만 이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증상 완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건강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메타염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